두툼하게 구운 소고기를 넉넉하게 넣어 먹으면 속까지 든든한 소고기 김밥과 부드러운 두부가 팽이버섯, 실파와 어우러진 간편 된장국. 재료 속에 들어갑니다. 김밥 주 재료에는 김 5장, 밥 4공기, 계란 3개, 소고기 300g, 데친 시금치 1단, 단무지 1개, 어묵 200g, 홍당무 1개, 김치 4분의 1 포기가 필요하고요. 밥 비빔 재료로는 참기름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계란 지단에는 맛술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고기 양념에는 참기름 1큰술, 설탕 1큰술,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홍당무와 어묵볶음 재료로는 참기름 1큰술, 포도씨 오일 1큰술, 물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그리고 소금, 후추 약간. 김치볶음 재료는 참기름 2큰술, 들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통깨 1큰술, 물 2큰술을 준비하시고, 된장국 재료로는 일본 된장 1큰술 반, 된장 1큰술 반, 두부 반모, 실파 10줄기, 팽이버섯 한 봉지가 필요합니다. 밥 4공기에 참기름 2큰술과 소금, 후추 약간을 넣어 섞은 후 마르지 않게 헝겊을 덮어둔다. 계란은 풀어서 맛술 2큰술, 소금, 후추 넣고 지단을 부친다. 단무지는 물기를 없애고 같은 굵기로 길쭉하게 썰어놓는다. 당근은 넓적하게 잘라 일정한 간격으로 채 썰고, 어묵도 같은 길이로 채 썬다. 채 썬 당근에 어묵을 섞어 참기름 1큰술, 포도씨 오일 1큰술, 물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볶다가 뚜껑을 닫아 익힌다. 소고기는 설탕,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 각각 1큰술씩을 넣고 양념을 한다. 양념한 고기를 구워서 길쭉하고 두툼하게 썬다. 두부와 팽이버섯은 작게 썰고, 실파도 송송 썬다. 김치는 쫑쫑 썰어 참기름 2큰술, 들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통깨 1큰술, 물 2큰술을 넣고 볶는다. 데쳐놓은 시금치는 꼭 짜놓는다. 김밥 위에 김을 올리고 밥을 넓게 펴서 올린 후 각각의 재료를 골고루 넣고 단단히 만다. 김밥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도시락에 보기 좋게 담는다. 남은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반찬 그릇에 담아낸다. 된장국은 물 5컵에 된장과 일본 된장을 각각 1큰술 반씩 넣어 끓인다. 작게 썬 두부와 팽이버섯과 송송 썬 실파를 담아낸다. 멋진 가을 소풍에 어울리는 간편하고 맛좋은 소고기 김밥과 된장국 완성입니다.